안녕하십니까. 센서 MR입니다. 당분간 아두이노만 갖고 하는 NMR을 해보죠. 다른 사물 인터넷처럼 예를 들어 온도 센서, 여기선 NMR 센서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아두이노에 대한 C 프로그래밍, 한 번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에서는 44번째입니다. 시 언어 좀 해보는데 사연이 길죠.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갖고 요 아두이노 칩 아트메가 328P라고 되어 있는 거를 포트 앤드 레지스터까지 동원을 했었죠. 말하자면 로우 레벨로. 근데 이 아두이노 스케치에 아두이노 사이트 가서 그 아두이노 랭귀지, 아두이노 언어죠. 언어를 보면은 이렇게 function, 함수, variable, 변수, 또 structure, 거기에 이제 operator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그거는 영상은 안 만들고 제가 혼자 해보던 건데 어떤 operator는 아예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게 이제 포인터하고 관련된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아트메 스튜디오를 써야겠다 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만들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진전해 온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 좀 구태여 얘기를 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아트메 스튜디오를 설치했고 요 아트메 스튜디오에다가 요 아두이노 스케치 그 프로그램 코드를 불러오는 거 그것도 했었죠. 그거는 뭐 요 뉴 프로젝트로 가면은 이렇게 아두이노를 가져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물론 아까 오퍼레이터 없는 거 그런 거는 가져온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아트메 스튜디오에서 또 쳐놔야겠죠. 쳐놓고 또 작업을 해야겠죠. 그게 좀 어려울까봐 걱정인데 일단 C 언어를 먼저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캔슬해요. 쓰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아트메 스튜디오를 쓰려고 C 언어를 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름 좀 준비를 조금 해봤는데 이 C 언어를 아두이노 갖고 하는 거죠. 아두이노 갖고 하는 건데 전번에 그 OOP 요 C 언어는 절차형 그래가지고 이 객체 지향형인 C++하고 좀 다르다 이래 돼 있던데 우리 스케치 아두이노 스케치는 C하고 C++ 언어로 준비한 거다.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되는데 C++라는 거, 즉 OOP, Object Oriented 언어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또 자바가 튀어나와요. 자바도 OOP인데 이것도 어떻게 믹스앤매치해가지고 가야 우리가 이거저거 다 가면서 빨리 갈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이 언어는 좀 빨리 가고 싶거든요. 잘 모르고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찾아보다 보니까 그 자바를 기반을 해서 이 사람이 짤막짤막한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물론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근데 그 OOP 설명을 요 자바 갖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OOP 설명은
전에 조금 건드린 거 외에는 잠시 쉬고 또 자바하고 C++를 어떻게 잘 버무려가지고 빨리 가는 쪽으로 하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또는 객체 지향형 요 개념을 좀 얻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요 C++라는 것도 하여튼 빨리 가야겠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요 알두이노의 C 절차형 C 언어에 대해서 시간이 지금 남는 대로 되는 대로 쪽 요게 1시간짜리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대략 50분짜리인데 요거를 가능한 한 줄여가지고 요번에 조금 하고 다음번에 마저 완전히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없어야 되는데 그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 대목이죠. 알두이노의 C 프로그래밍 실험 실습으로 가기 전에 상황 정리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로 라스베리를 복귀시켜서 마스터 역할을 하고 또 웹페이지 같은 거더 마저 만들고 또 계산이 복잡한 것들 계산이 좀 있는 걸좀 처리하고 그러면은 알두이노 갖고는 안 되냐? 아마도 요 암 콜텍스 칩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두이노 중에 MKR이라는 것들인데 요게 크기도 이렇게 손가락만하게 조그맣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 V도라는 거 MKR V도 4000 이렇게 상품명이 돼 있는데 요런 알두이노로 하는 것도 라스베리 없이 알두이노만 갖고 하는 거에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검토 중인데, 요거는 아날로그 부분을 전부 FPGA 안에 집어넣는 거를 시도해 봐야겠죠. 그러면 아마 라스베리 없이 아두이노 NMR이 가능하다고 봐요. 상당히 성능이 말하자면 다 갖추어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드들을 검토해 가면서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아두이노 같이 요번에 쓸 C 프로그래밍에 직접 쓸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골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러 가지 보드를 보는 거는 두 가지 정도의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장 가격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가능한 한 쉬운 거. 또 하나는 가장 고성능의 보드를 찾아내는 거죠. 이미 뭐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지만. 다음은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수 있는 가격. 29의 영상까지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전을 좀 해봤어요. 결과 알두이노 우노 갖고도 충분히 NMR을 할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고 그 30번째 영상부터는 재생 목록을 모아나가기 시작했죠. 어떤 실험 실습 또는 DIY 따라하기 프로젝트라는 관점에서 근데 지금 이제 비용 얘기는 이런 얘기죠. 진짜 NMR 하고 알두이노로 한다. 조금 그렇죠. 다음에 이 NMR은 보통 화학 분석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NMR 그런 화학 분석 또는 신약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연상들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NMR이나 또는 화학 NMR 또는 MRI 이런 거에 전체의 기반이 되는 이런 과학적인 또는 기술적인 고체 NMR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노벨상 받은 NMR이죠. 이제 MRI까지 가게 되면은 이런 성능 면에서의 진짜 MRI 병원에 있는 또는 커머셜 또는 돈 주고 사는 비싸죠. 그래서 이제 가격 비교를 조금만 좀 해보고 가도록 하죠. 직접 써보려고 그래요. 자리가 끝까지 가려면 이 정도 와야 될 것 같은데 10억대라고 보면 1, 10, 100, 1000, 1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아, 다 들어오네요 숫자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죠. 근데 아두이노 경우에는 뭐 이걸 몇 장을 쓰더라도 또는 라스베리를 더 가져오더라도 결국은 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에서 공을 하나, 둘, 셋, 넷 지우면 그 서로 간의 이제 비율이 대략 1, 10, 100, 1000, 1만, 10만 10만 분의 1 비용이다 이렇게 거칠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초전도 자석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연구 자석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의 차이가 오겠죠. 그러면 그 가격이 장벽이 돼서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쓸모가 있는 이 기술을, 과학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능 면에서 이런 커머셜 NMR이랑 커머셜 MRI를 하려면은 좀 노력이 조금 들어가겠죠. 근데 다행히 제가 이 그림을 찾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소개했잖아요. 소개해서 이제 첫 운만 띈 셈인데 시작에 불과하죠. 이 사이트가 저는 조금 봤는데 MRI에 기종에 상관없이 그걸 운전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시간 대학에서 준비했는데.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병원에 있는 MRI 빌려 쓰려면은 한 시간만 써도 그냥 수백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니까 전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 초전도 자석을 연구 자석으로 쓰는 거 외에는 우리 걸 만들자. 즉 우리가 준비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NMR 또는 MRI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이 아니고 둘 다. 그래서 요것도 계속 또 다른 프로젝트로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이는 대로 매트랩을 또 도입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이제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하죠. 근데 또 실험실 안에서도 지금까지 한 얘기에 이어서 또 좀 더 잘라서 얘기한 다음에 C 프로그래밍을 뭐 왜 하나 하는 부분을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펄스 열이라고 우리 얘기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즉 펄스, 고주파 펄스 하나 키고 쉬었다가 데이터를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을 또 지금 잠깐 또 뒤로 빼놓고 C 언어 쪽으로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라는 거는 펄스를 준 시점에서 이렇게 신호가 NMR 신호가 나오죠.
근데 요거는 공명 주파수, 원자 핵 공명 주파수와 우리가 송신하는 주파수가 같을 때고, 조금 차이가 나면 좀 맥놀이 같이 진동하는 신호가 나오죠. 그 상황을 원자 핵 스핀 하나에 대해서 보고, 또 여러 개에 대해서 보고, 그 움직임을 고전 역학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바로 요 칩, 요 칩을 통해서 하겠다. 요거 알두이노 우노에 들어가는 칩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 칩이 장착된 보드를 써서 편하게 하지만, 공적으로는 요 칩 하나만 갖고 해야 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 언어 좀 해보는데 사연이 길죠.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갖고, 이 스케치를 갖고 요 아두이노 칩, 아트메가 38P라고 되어 있는 거를 포트 앤드 레지스터까지 동원을 했었죠. 말하자면 로우레벨로. 근데 이 아두이노 스케치에 아두이노 사이트 가서 그 아두이노 랭귀지, 아두이노 언어죠, 언어를 보면은 이렇게 펑션, 함수, 베리어블, 변수, 또 스트럭처, 거기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그거는 영상은 안 만들고 제가 혼자 해보던 건데, 어떤 오퍼레이터는 아예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게 이제 포인터하고 관련된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아트메 스튜디오를 써야겠다 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만들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진전해 온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 좀 구태의 얘기를 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아트메 스튜디오를 설치했고, 요 아트메 스튜디오에다가 요 알두이노 스케치 그 프로그램 코드를 불러오는 거, 그것도 했었죠. 그거는 뭐 요 뉴 프로젝트로 가면은 이렇게 알두이노를 가져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물론 아까 오퍼레이터 없는 거, 그런 거는 가져온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아트메 스튜디오에서 또 쳐놔야겠죠. 쳐놓고 또 작업을 해야겠죠. 그게 좀 어려울까봐 걱정인데, 일단 C 언어를 먼저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캔슬해 없으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아트메 스튜디오를 쓰려고 C 언어를 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름 좀 준비를 조금 해봤는데, 요 C 언어를 알두이노 갖고 하는 거죠. 알두이노 갖고 하는 건데, 전번에 그 OOP, 요 C 언어는 절차형, 그래가지고 이 객체 지향형인 C 플러스 플러스하고 좀 다르다 이래 돼 있던데, 우리 스케치, 알두이노 스케치는 C하고 C 플러스 플러스 언어로 준비한 거다.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되는데, C 플러스 플러스라는 거, 즉 OOP, Object Oriented 언어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또 자바가 튀어나와요. 자바도 OOP인데, 요것도 어떻게 믹스앤매치 해가지고 가야 우리가 이거저거 다 가면서 빨리 갈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이 언어는 좀 빨리 가고 싶거든요. 잘 모르고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찾아보다 보니까 그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짤막짤막한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물론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근데 그 OOP 설명을 자바 갖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OOP 설명은 전에 조금 건드린 거 외에는 잠시 쉬고 또 자바하고 C++를 어떻게 잘 버무려가지고 빨리 가는 쪽으로 하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또는 객체 지향형 요 개념을 좀 얻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C++라는 것도 하여튼 빨리 가야겠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요 알두이노의 C 절차형 C 언어에 대해서 시간이 지금 남는 대로 되는 대로 쪽 요게 한 시간짜리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대략 50분짜리인데 요거를 가능한 한 줄여가지고 요번에 조금 하고 다음번에 마저 완전히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없어야 되는데 그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 대목이죠. 시를 이제나 시작하네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요 자막은 켜놨어요. 제가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말을 할 거니까 좀 조용한 편일 거예요. 처음에는 요 알두이노 IDE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 두 개로 시작하죠. 알두이노가 언제나 지금 여기서는 포트하고 USB 포트죠. 보드하고 설명하고 있죠. 연결하는 거 그동안 많이 헤어둔 거니까 좀 이 양반이 잔소리가 좀 많아요. 컨스턴트를 하겠다. 결코 변하지 않는 거다. 컨스턴트 거기에다가 어떤 값이 저장되는 거다. 즉 LED 핀 그러면은 여기 LED인데 이러한 컨스턴트에는 그 값이 정해져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칩이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거 이제 13번 핀으로 한 거죠. 이 양반도 좀 쓸데없는 얘기가 좀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에다 하죠. 요 함수 바깥에다가 요걸 우리는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 아마 그리고 이제 요 함수들은 이렇게 중괄호 그 안에다 집어넣게 돼 있죠. 제가 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시리얼 모니터를 켤 수가 있죠. 시리얼 모니터는 이제 우리 거 같고 또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우리 거죠. 요거죠. 시리얼 모니터. 요거 누르면 모니터가 켜져서 우리가 하는 걸 일로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이 사람 경우에는
이쪽에 켜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영상을 설명하고 있죠. 9600 비트를 초당 보낸다. 즉, 그만큼의 글자, 스트링을 보낸다. 그 얘기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알두이노 API죠. 알두이노 커맨드, 알두이노 랭귀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요거는 메뉴에서 리소스의 레퍼런스였죠. 그럼 여기로 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함수나 변수나 스트럭처나 요거 방금 전에 얘기한 거죠. 지금 이거는 뭐 자기 저장하는 거, 자기 파일. 이제 루프 쪽으로 오자. 이건 계속 반복하는 거다. 우리말이 더 간결하죠? 여기다 변수를 넣게 되면 그거는 로컬 변수. 여기서 이 LED를 켰다 껐다 하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쉬는 시간, 딜레이, 100ms. 이 사람 말이 은근히 많네요. 위에서 광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로 만든 LED 핀을 하이 켜라 1 집어넣는 거죠. 또 좀 쉬었다가 얼마만큼이냐면은 여기 딜레이 피어리어드 100ms. 요 변수를 100이라고 저장해서 정수 여기다가 쓴 거죠. 요 알두이노 함수에다가 딜레이가 알두이노의 함수에 있겠네요. 방금 봤던 거 여기에 함수에 딜레이가 여기 있네요. 딜레이.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은 딜레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것들은 이제 중요한 걸 좀 보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끄는 거. 로우. 하이 키고 로우 끄고 1, 0의 디지털이 나가는 거죠. 즉 디지털 라이트죠. 이것도 방금 전에 봤던 알두이노 함수 펑션에 있겠죠. 요거는 당연히 우리 보드에서 볼 수 있겠죠. 이건 지금 블링 깜빡이는 프로그램이니까 지금 하는 거랑 같은 거라서 지금 요 불이 반짝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또는 여기에 모니터를 켜서 보는 방법도 있고 근데 현재 여기 있는 우리 프로그램에는 프린터 하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 프린트돼서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이 사람 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프린트를 하니까 그게 나오고 그 결과라서 요 프로그램 코딩하는 거의 결과를 요 모니터를 통해서 보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요 알두이노 보드에 모니터 갖고 보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콘솔이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알두이노는 그냥 요 시리얼 모니터 쓰면은 요거 그러면 그게 바로 콘솔이죠. 그러니까 이 알두이노 보드는 그렇게 콘솔, 즉 우리 컴퓨터로 프린트문을 내보내주는 그런 그 역할을 같이 하게 돼 있으니까 무척 편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알두이노의 랭귀지로 된 C나 C++로 준비된 알두이노 API 또는 알두이노 커맨드 또는 알두이노 언어들이 있으니까.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오퍼레이터들은 아예 없더라. 그래서 아트맨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용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여기 업로드하는 거 업로드하는 건 많이 얘기했었죠. 그 얘기가 이렇게 기네요. 요번에는 요 기다리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 딜레이죠. 요 딜레이를 오래 기다렸다, 조금 기다렸다. 사실은 우리가 이걸 펄스 프로그래머, 제가 이제 PPG라고 줄여서 얘기한 거, 펄스 프로그래머를 쓰려면은 그렇게 이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이제 어떠한 그 문법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나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조금 더 하자. if 만약에 if 문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if 요 딜레이 기간 바로 요거죠. 기간이 1초 1000ms. 요거는 입고로 하나만 넣으면은 요 값이 여기로 들어가 버리니까 같다는 거 얘기할 때는 입고로 두 개 쓰는 것 같아요. 그렇거나 요거는 OR 오퍼레이션이죠. 이거거나 이거거나 하나라도 1이면은 1이 되죠. AND는 양쪽이 다 1이래야 1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OR이니까 얘 이거거나 또는 그 딜레이 피어리어드가 0이거나 그러면 말이 굉장히 기네요. 다음에 디렉션이라는 걸 하나, 아 이게 알두이노의 언어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있나 없나는 찾아보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요 이꼬로 앞에 곱하기를 써버리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2를 곱해가지고 다시 여기다 넣는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한 건데 그건 우리한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신경 쓰이니까.
말이 기네요. 쓸데없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프로그램 습관이다. 뭐 별소리 다 하네요. 그래도 이걸 50분에 시를 다 끝내는 건좀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새로운 함수를 요 딜레이 퓨어리를 써가지고 쉬는 시간 그걸 써가지고 만들겠다 그 얘긴데 그 말이 이렇게 기네요. 영어보다 우리말이 효과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거는 또 새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게좀안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 반복하지 않고 요걸 좀 요약해서 이렇게 보는 식으로. 여기서 우리 바로 전에 했던 요 OR 오퍼레이터 써가지고 1초거나 0이거나 요 딜레이 쉬는 시간이 그러면은 카운트 디렉션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거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거기다가 넣어라. 그러니까 이거 지나가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지나갈 때는 플러스 1이었다면 그 다음 지나가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또 지나가면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즉 방향이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하나 더 가져왔네요. 아까는 1초거나 0, 그 중에 하나면은 방향을 바꿔라. 근데 요번에는 0보다 작으면 프린트 해라. 시리얼 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USB로. 그리고 우리 시리얼 모니터에 나오겠죠. 그리고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going down, 밑으로 간다라고 프린트 해라. 그렇지 않으면 else. 고잉 업이겠죠. 위로 간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자꾸 바뀌니까. 그리고 나서 카운트 디렉션 여기서 바뀐 값을 돌려줘라. 요 패스란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농구 선수들이 공 패스하잖아요. 그 패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요 밑에서 얘기했던 딜레이 피어리어드 요 기다리는 시간이 더해지는 거죠. 100씩. 100을 여기다가 더해서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말이 굉장히 많이 해야 되네요, 영어는. 요 100이 더해져서 들어갔으니까 새로운 딜레이 피어리어드 기다리는 시간이 아마도 요거 찍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걸 변수로 삼아서 찍으면 되죠. 왜 왔다 갔다 이 사람. 자,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한 프로그램으로는 뭐 이거 기다리는 시간을 바뀌게 하고 싶었는데 안 바뀌더라. 왜 그럴까? 지금 그러는 거죠. 계속 100씩 더해 나가는 걸로 여기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안 되면 되게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한테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나 또 볼게요. 계속해서. 아, 여기서 100을 여기서 밑에서 더해 봐야 여기서 이 100이 계속 리셋돼가지고 내려가니까 계속 200이 찍히는 거죠. 우린 요거 변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스태틱이란 말을 넣으면 된대요. 한 번만 100이다 이 얘기 같네요. 그럼 여기서 이 스태틱이라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마 variable에 있어야 되겠죠? 변수니까 뭐 정수다, 뭐 불이다, 불리안이다, 뭐 이런 것들 있고 스태틱이 있나 모르겠네요. 아, 여기 있네, 스태틱. 요거를 앞에다가 붙여서 변수를 쓰면은 한 번만 100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해 나간 거로 쭉 뒤, 패스 넘겨주겠죠. 그러면 이제 변할 것 같아요. 스태틱이라는 요 변수 앞에 쓰는 요 명령어죠. 한번 보죠. 그렇게 했나? 여기 static이라고 갖다 썼으니까. 그럼 요 delay period가 늘어나네요. 한 번만 100이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니까 100씩 200, 300, 400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꽤 흘러가지고 오늘 요기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략 이 정도까지. 그러면 시간을 보니까 13분 했네요. 52분 중에. 다음번에는 요걸 가능한 한 줄여칠까 모르겠네요.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질 텐데. 지금 이제 변수를 만약에 이러면 늘커 나가라. 또 만약에 이러면 방향을 바꿔라.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그 바뀌었다고 찍 프린트해라 뭐 요런 거 이제 물론 이거를 저도 그 이거 안 보고 해봐라 그러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직접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다 꺼놓고 그냥 생각해서 타이핑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업로드해가지고 컴파일 업로드해가지고 하는 거는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근데 꼭 해봐야 돼요, 사실. 특히 저같이 그 안 해본 사람들은 해봐야 되는데 저는 NMR에 바빠요, 솔직히. 그렇게 핑계를 댈게요. 다음에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시간은 정도로. 여기 이제 변수에서 이제 계산하느라고 좀 했었는데 그 얘기는 좀 자세하긴 못했어요. 뭐 더블 프레시전 뭐 이런 거.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때처럼 이제 구독 의견 또 계속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짧았어야 되는데 시간을 좀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